안녕하세요. 저 누군지 아시죠? 예, 카쿠에어 카우보이 원장이에요. 반가워요. 구독 알람 설정 하시면요, 애인 생길 거예요. 복 받으실 거예요. 네. 자, 오늘 사장님은요, 일명 배영준 스타일이라고 하죠. 배영준 머리, 바람 머리, 윈드 헤어라고요. 예, 스펠링은 물어보지 마세요. 머리 아픈 게. 예. 제가 가슴에다가 고프로를 찍고 이렇게 영상을 찍으니까 화면이 이렇게 잘려가지고요. 목에 거는 거를 하나 제가 찾아가지고요. 오늘부터 목에 거는 거를 제가 찍어가지고 이제 조금 화면이 좀 잘 나올 거예요. 예, 지금 머리가 어떻게 자르는지 잘 안 보여가지고, 예, 보시는 분들한테 방금은 잘 안 나와서 좀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세요. 네. 일단 오늘 사장님 같은 경우는요, 바람머리를 너무 이제 자기 스타일이라고 하죠. 네, 마이 스타일, 나만의 스타일. 네. 근데 뒤에가 너무 무거워서, 그리고 베이비 펌 스타일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스타일을 제가 조금 유행을 시키려고 해요 이제. 예, 저 나름대로 디스커넥션을 통해서 투블럭이라고 하더라도 꼭 바리깡을 대야 된다는 그런 법은 없이요. 이 영상을 보시면요, 끝까지 시청하시면 베이비 펌도 이렇게 조금 가볍게 될 수가 있구나, 아 이런 것도 있구나 하고 생각하실 거예요. 자, 일단은 뒤쪽에 머리는 제가 얘기했죠. 귀 밑에도 머리카락이 있다고. 그래서 뒤에는 항상 무겁죠. 그리고 바람머리 하면 또 어떻게 해요? 옆머리 또 뒤로 보내죠. 그럼 뒤에도 머리카락이 있는데 옆머리까지 뒤로 보내면 어떻게 해요? 뒤에가 산만해지죠. 네. 더군다나 사자인데 더 사자가 돼요 뒤에가. 그래서 뒤에는 아주 과감하게 이렇게 층을 내주는 거예요. 과감하게. 그러면서 이렇게 좀 확인 커트 한번 들어가고요. 여기 사장님은 제가 단골이신데 계속 이렇게 답답하게 하셔가지고 제가 그전부터 이제 제가 얘기를 해드렸는데, 아, 마음의 준비가 안 되셔가지고요. 오늘 마음의 준비가 되셔가지고, 아, 제가 이 느낌을 제가 보여드렸죠. 밑에 머리를 뒤로 이렇게 빼가지고 제가 나름대로 시뮬레이션을 제가 수동으로 연출해 드려 가지고 오늘 콜을 하셨슈. 예, 걸려둔 거죠 저한테. 네. 하지만 더 멋지게 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단골들 분들은 이렇게 스타일을, 예, 지금 보시는 것 같이 밑에 하고 전혀 상관없이, 자, 가이드라인을 다시 잡는 거예요. 탤런트 이승현 씨 있죠, 저기 김민종, 그 가수 김민종님하고 옛날에 이렇게 만났던 이승현, 그 이제 김민종 씨가 좋아하셨던 그분이 약간 쇼커트신데 이런 식으로 약간 커트를 하신 거 제가 옛날에 방송에서 본 것 같아요. 네, 선이 보이니까요, 제 눈에는. 이런 식으로 일단은 커트를 해줘요. 이렇게 커트를 해주는데요, 밑에 머리하고 뭔가 더 자연스럽죠. 예. 무겁지도 않고요. 그리고 이렇게 층을 내줘요. 지금 밑에 머리 같은 경우도 구렛나루 형태를 살리면서요, 자, 여기 섹션을 이렇게 떠서 완전히 이렇게 삐져나고 과감하게 잘라줘요. 과감하게 쫄지 말고요. 예. 이거 아니다 싶다 생각이 이게 맞나 아니다 싶다 하니까 자꾸 각도를 내리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 각도다 생각하면 과감히 자르시면 돼요. 그래서 가발로 연습을 하셔야 돼요. 가발은 나의 원동력이자 애인이자 스승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가발을 사랑하세요. 가발을 한 3만 개씩 사셔갖고 연습하시면 좋겠죠. 농담이에요. 화면이 좀 잘 이렇게 전체가 안 나올 때도 있는데 그거는 조금 양해를 바랄게요.
제가 이제 목에 다는 걸로 바꿨으니까 앞으로는 좀 잘 나올 거구만요. 오늘 또 테스트를 거쳤어요. 테스트 거쳐서 영상 하나 찍었는데 그것도 이제 또 편집을 해야죠. 이렇게 이제 밑에와 상관없이 위에 가이드라인을 잡으셔가지고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층을 내는 부분이니까 머리가 지금 많이 길죠. 옆 라인을 보고 확인을 하는 거예요. 옆에를 맞춰줘야 되니까 옆에를 가이드라인을 얼만큼 잡았는지 기억이 안 나니까 다시 가서 한번 쳐다봤죠. 까먹은 거 가서 쳐다봐야 돼요. 어디 있는지 모르고 가야죠. 모르는 건 제가 아니에요. 자, 이렇게 삐져나온 거를 이런 식으로 층 내줘요. 지금 밑에 가이드라인 이제 제가 짧게 잡은 거죠. 자, 역시 두상과 똑같이 여기 이렇게 삐들 꽂아가지고 이렇게 삐져나온 거를 잘라줘요. 쫄지 말고 자르시면 돼요. 그리고 항상 구렛나루 쪽은 역삼각형, 역삼각형, 역피라미드 삼각형으로 이런 식으로 잘라주시면 좋겠죠. 자, 밑에 이제 라인을 잡았고요. 이제 뚜껑이 남았죠, 뚜껑. 뭐 전문용어로 뭐 뚜껑이라고 하죠. 뭐 어렵게 막 탑 뭐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쉽게 쉽게 예를 들어서 쉽게 쉽게 저는 알려드릴게요. 뭔가 와닿아야지 이것도 이제 머릿속에 남지 무슨 영어 이렇게 스펠링도 모르는 영어 써가면서 그렇게 할 필요 없이요. 오늘 사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주기적으로 이제 파마를 하시는데요. 이날은 파마기는 조금 없지만 다음에 또 파마를 하시고 나면은 디자인도 이쁜 디자인이죠. 오늘은 파마기가 이제 별로 이제 없어서 조금 약한 감은 있는데 뭐 앞으로 이제 이렇게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머리 다 자르니까 아, 딱 신기하고 막 그러면서 지금 커트를 하는 거는 똑같이 그 각도로 잘랐어도요. 두상에 따라서 뭔가 무거운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다시 이렇게 잡아서 잘라주면 되죠. 눈으로 봤을 때 뭔가 무겁다 그럼 다시 잘라주면 돼요. 이제 뚜껑 남았죠, 뚜껑. 우리 사장님 오늘 대변신하는 거예요. 이 헤어스타일을 지금 엄청 많이 고수하셨는데 제가 지금 바꿔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 밑에 이제 가이드 라인을 이제 약간 디스커넥션을 일단 잘랐고요. 밑에 라인 연결되지 않고 머리 뒤로 넘겼는데 지금 벌써 뒤쪽이 가볍죠. 바람머리로 넘겼어도 오늘의 핵심 포인트는 이거예요. 끝까지 보셔야지 아시겠죠. 지금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지금 머리가 이렇게 없다 치고 이렇게 했을 때 이 느낌이다. 마트 가서도 시식을 하고 맛있으면 사 먹죠. 그래서 이렇게 시식을 보여드려야지 바로 또 결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한테 걸려드렸죠. 뭐 걸려드려도 이제 사장님 머리 멋있게 드리려고 하는 거지 뭐 제가 뭐 나쁜 뜻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지금 위에 뚜껑을 이제 내렸죠. 내리고서 위에 기장을 이제 선택을 하면 돼요. 내가 어느 정도로 머리를 기장을 잡을까. 선택을 하고 잘라주면 되죠. 요 정도로 저는 선택을 했어요. 밑에 머리하고는 연결이 되지 않는 디스커넥션이에요. 한국말로 뭐 연결이 되지 않는다 뭐 이런 뜻이에요. 디스커넥션은 스펠링은 물어보지 마시오. 물어보면 다쳐요. 뭐 뒤로 시작되게 하는데 그리고 사장님 같은 경우 항상 머리를 뒤로 넘기시고요. 가운데 가르마 있죠. 그냥 뒤로 넘겼을 때 저절로 가마로 갈라지는 대로 타시니까 그게 맞게 약간 앞머리는 좀 잘라주시면 좋아요. 자, 오른쪽도 똑같이 맞춰가지고 이제 윗머리에 이제 길이를 정하는 거예요. 길이를 밑에하고 상관없이요.
위의 길이를 이제 정했죠. 그리고 이제 층을 이제 살짝 내줄 거예요. 층을. 자, 사장님, 아이고, 옆에 가벼워진 거 봐라. 가벼워진 거 보소, 그냥. 네. 지금 머리, 윗머리 자르는 방향은 가장 앞머리 있죠? 가장 앞머리의 그 방향대로 제가 섹션을 떠서 잘라드리는 거예요. 에즈펌을 할 때나 가르마펌, 뭐 심폐머리 할 때 이렇게 잘라주면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섹션을 머리 방향대로 이렇게 잘라주시면 좋아요. 사장님이 저기 악기 같은 거 이렇게 판매하시는 사장님이신데 되게 동안이세요.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으신데도 피부가 엄청 그냥 좋으시고 동안이시더라고요. 예, 이렇게 저보다 형님이신데도 이렇게 꾸미는 남자분들 보면 좀 멋있다고 생각해요. 여자만 꾸미면 안 되죠. 남자도 꾸며야지. 이제 거의 이제 길이는 마무리가 된 것 같고요. 지금 커트를 다 했고요. 어머니 또 기침이 나오네요. 아, 그래서 담배를 끊어야 되는데 아, 죽겠니. 아, 지금 설명을 하고 있고요. 우리 사장님 고개를 끄덕끄덕 하죠. 예. 제가 세뇌시켰죠. 예, 이거다. 예, 걸려들었죠. 예. 사장님이 얼굴 표정이 밝으신 게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질감 처리를 하는데 이 결대로 결대로 이렇게 질감 처리 예, 가볍게 해주는 거 예, 가볍게 해주는 거를 이렇게 머리 방향대로 잡으셔가지고 질감 처리를 조금 이제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질감 처리를 할 때는 항상 머리를 바짝 말려야 돼요. 예. 바짝 말리고서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좀 무거운 분이 있다 이렇게 조금 질감 처리를 해주면 돼요. 필요한 데만 이런 식으로 뭐 그랬나로 좀 좀 무거운 분 이렇게 한 번씩 잡아주시고 길이가 안 맞다 싶으면 이렇게 제 커트를 한 번씩 해주시고 제가 이제 가슴에서 목으로 차는 보조 기구 뭐 도구라고 구매를 했기 때문에 이제 한결도 이제 화면이 좀 더 잘 나올 거예요. 저도 뭐 화면이 안 나오게 하려고 뭐 그렇게 일부러 했겠슈. 찍을 때는 어떻게 찍힌지도 몰라요.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위에랑 디스커넥션이다 보니까 아까 살짝 잡았을 때 뭔가 이제 길이가 안 맞는 게 나오죠. 여기까지는 여기 그 위에서부터는 이제 길이가 이제 달라요. 이렇게 네. 질감 처리를 하고 있는 거. 아, 우리 사장님이면 뭐 어느 한 10년은 젊어지시는 것 같네요. 예. 저랑 친구 됐어요. 친구 오늘 웨이브기가 이제 조금만 더 이제 파마기가 있으면 더 이제 자연스럽고 이쁜데. 지금도 뭐 숱이 워낙 많으신 사장님이라 나쁘진 않아요. 이렇게 머리 결대로 이런 식으로 질감 처리를 해주세요. 대충 잡으셔가지고 네. 가볍다 싶으면 안 하시면 되고 좀 무겁다 싶으면 그런 데만 네. 가볍게 질감 처리 가볍게 하는 거 요걸 해주시면 돼요. 할 때 이제 파마머리는 특히 더 이렇게 머리의 결변을 찾으셔가지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가로로도 한번 해주시고 세로로도 한번 해주시고 하면은 더 좋아요. 네. 이 사장님 졸고 계신 것 같은데 어제 약혼하셨나? 눈을 뜨고 네, 그죠? 눈 감고 계신 것 같은데 네. 원래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졸려요. 저도 염색하면 맨날 자요. 근데 꿀잠이에요 진짜. 머리 할 때 잠이 이게 꿀잠이더라고요. 아이고야 배가 고프니 또 꼬르륵 소리가 나네.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가르마를 타시기 때문에 이렇게 가운데 머리가 가르마 타는 부분이 길어요. 그래서 여기 부분도 한 번 더 가볍게 질감 처리를 이렇게 한번 해주면 좋겠지요. 네. 손이 많이 가니까 미리 얘기하시고 돈 더 받으셔도 돼요. 한 싸게든 뭐 한 2,000원, 뭐 5,000원, 10,000원 더 받으셔도 돼요. 그만큼 고객님 마음에 드시면은. 왜냐면 디자인 커트이기 때문에 고객님들한테 얘기하시면 다 이해하실 거예요. 이제 주문형 커트라고도 부르고요. 이제 뭐 보브 스타일처럼 디자인 커트라고도 부르고. 자, 그다음에 이제 커트가 다 끝났고 지금 머리를 항상 이렇게 올백으로 넘기셔요. 우리 사장님은 근데 뒤에가 항상 겹쳐 있었는데 지금 뒤에가 너무 지금 가벼워져가지고 사장님 오늘 집에 일찍 들어가시면 안 되거든요. 오늘 여기까지거든요.